안녕하세요. 제이블랙 마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특별한 자리, 제이블랙 마리 댄스 초대서. 굉장히 제목이 좀 올드하더라도 여러분 저희 대표님의 센스니까 여러분 귀엽게 봐주시고요. 우리 댄스 초대석에 네. 정말 정말 귀중한 게스트를 모셨어요. 게스트요? 첫 게스트부터 장난이 아니에요. 기대하셔도 돼요. 여러분 누굴까요? 아 지금 댄스 초대석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아 괜찮아요. 네. 시켰어요. 첫 번째 게스트 수우팔 여제 청주의 딸 스트릿 댄스의 여신 한이제. 안녕하세요. 허니제입니다. 네. 어, 언니, 우리 언니. 아유, 뭐, 댄스 초대석답게. 네. 여기 굉장히 가구와. 네. 뒤에 배경이. 이것도 약간 이제 90년대 굉장히 네, 네, 마음에 들어요. 오늘 네. 올드스쿨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많이 신경 썼어요. 어, 그런 것 같아가지고. 약간 그, 우리 예전 이제 가족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거실 느낌으로 이렇게 쇼파도 이런 걸 준비했어요. 정말 고급죠. 등받이도 없죠. 아, 그럼요. 네. 되게 편해요. 누울 수도 있고. 되게 편해요. 아니야. 특별히 저희가 한세희 씨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허니제이 씨랑 저희랑 사실 원래 되게 친분이 두터운 사이예요. 너무 오래됐죠. 그래서 원래는 뭐 한이야, 오빠, 뭐 언니 뭐 이렇게 그냥 부르는 사이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하자. 네, 그렇게 하는 게 낫지. 네, 좋습니다. 네. 저희는 친한 사이니까 저희가 이제 뭐 경어를 쓰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네, 편하게 할게요. 편하게. 언니 목소리가 마탱이가 갔어. 응, 목소리가 변성기가 와가지고 어떻게 안 웃어줘? 변성기. 나 진짜 네, 어이없어. 변성기가 오셨어요. 네, 이제 2차 성징이 막 진행이 되고 있으셔가지고 지금 보이시죠? 조금씩 튀어나오는. 아니 그 아시죠? 그러니까 바쁜 그 스케줄에 어떠한 그런 증거죠? 어, 자랑 약간 자랑스러워. 약간 자랑. 성대가 부었다. 가수가 아닌데 춤추는데 성대가 춤추는데 나는 몸을 움직이는데 성대가 부었다. 잘 나간다고 자랑질입니다. 아니요, 열심히 하고 있어서 네, 죄송해요. 근데 뭐라는데 이렇게 소리를 질렀길래? 제가 이번에 농구 프로그램을 새로 들어가는데 네, 맞아. 이게 농구다 보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악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무리가 갔나 봐요. 그래서 스포츠를 그냥 하네. 단순히 목이 좀 쉬었다 생각을 했는데 성대 부종이라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네, 괜찮으실 거예요. 분명히 시청자분들도 한지희 씨를 걱정하면 걱정을 했지. 네, 목소리가 막 그렇게 쇳소리가 난다고 그거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실까. 아니 근데 뭐 걱정하실까 말인데 목소리는 그러고 다른 데는 다 멀쩡해요. 네, 아픈 거 아니니까. 근데 오늘 말 많이 해도 괜찮아. 괜찮아. 뭐 어떻게든 해보죠 뭐.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 물론 소개하지 않아도 다들 아시지만. 알고 계시지만 한이 언니가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거를 그냥 살짝만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댄서 허니제이고요. 이번 스트리머 파이터에서 1등을 한 홀리뱅의 수장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마블 부부와는 제가 완전 아기 때부터 같이 연습실에서 동고동락했던 사이고요. 이 두 분의 연애 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알고 있는 맞아. 아주 측근. 그러니까. 측근이에요, 측근. 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형식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진짜로 궁금해요. 진짜로 궁금해서 우선은 허니제이의 최근 근황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까요? 요즘에 어떠세요? 좀 많이 바쁘시는 건 당연히 우리가 알지만 뭐 어디 아픈 데나 힘든 건 없는지 아픈 건 지금 목소리가 되게 힘들고 프로그램 끝나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되게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셔서 새로운 도전을 지금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사실 제가 어디 가서 TV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상상을 해봤겠냐고. 그러니까 그냥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샵에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받고 있고 갑자기 마이크 달고 카메라 앞에 막 이렇게 있고 얘기하고 있고 이게 나도 순간순간 정신 차려보면은 이게 뭐지? 이게 내 인생에 이런 게 사실 계획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소중한 기회니까 매 순간순간 좀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진짜 노력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게 댄서라는
본분에 충실하기 위해서. 댄스 행사도 웬만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최대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뭔가 내가 그냥 입버릇처럼 맨날 내가 해야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면서 살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굉장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약 7년 전부터 이제 방송 쪽으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건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나 혼자였단 말이야.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어딜 가도 혼자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되게 외로웠을 것 같아. 지금은 댄서들에 대한 이해도나 뭐 그런 인식이 되게 좀 좋아졌잖아요. 좋아진 상태에서 댄서들이 활동하는 거랑 오빠가 처음에 이제 방송 시작했을 때는 댄서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런 직업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없었고 그렇지. 그런 인식도 막 많이 좋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오빠 혼자 이제 부딪혔던 거니까 오빠가 진짜 많이 외로웠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서 솔직히 방송하면서 뭐 오빠도 그렇고 그 위에 이제 파핀 현준 오빠도 일찍이 방송 시작했었잖아요. 와 되게 진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 진짜 솔직히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좋은 게 이제 수우파에 비춰졌던 댄서들도 방송 일을 시작을 하고 내가 만약에 방송국에 가면 다를 것 같다라는 느낌도 되게 많이 나요. 이제는 아 댄서니까 당연히 방송국에 오는 거지 그런 인식을 지금 수우파에 참여했던 그런 이제 댄서분들이 많이 만들어주셔서 우리 입장에서도 너무 반갑고 고마운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흐뭇했었어. 그러니까 그런 응원이나 이런 말들이 저희도 되게 위로가 많이 되고 힘이 많이 됐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이게 옛날부터 댄서들은 알잖아요. 이게 뭔가 방송, 그 상업적, 뭐 예술적, 뭐 이러면서 뭔가 굳이 그걸 또 나눠가지고 막. 맞아. 그런 것들이 되게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고 되게 두렵기도 했거든요, 사실. 나는 어쨌든 예술성을 가지고 내 춤의 고집을 가지고 춤을 추고 있는데 사실 내가 방송에 비춰주는 이미지 때문에 이거를, 아, 쟤도 이제, 상업적으로 변했다. 막 이런 얘기들을 또 하면서 뒤에서 또 안 좋은 얘기도 좀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지금까지 이례적으로 계속 반복돼 왔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사실 걱정도 조금 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댄서들이 진심으로 너무 응원해주고 축하해주고 이렇게 해서 댄스씬이 발전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진짜 고마워라고 얘기해주고 할 때마다 너무 제가 감사한 거예요. 그 댄서들의 응원을 받는 게 사실 제일 마음이 따뜻한 일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지켜보는 블랙님의 활동들은 그때는 방송국에서도 혼자고 댄스씬에서도 혼자였어. 제가 좀 아쌉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어디 뭐 행사장이나 이런 데를 어쩌다가 한 번씩 잘 안 가게 된 이유도 있긴 한데 어쩌다 한 번씩 가면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 들을 많이 느꼈고 덩달아 나도 이제 같이 느꼈고 그래서 아 여기를 와도 여기 사람이 아니고 저기를 가도 저기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그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흐르기도 했고 그리고 되게 단체적으로 붐이 됐기 때문에 되게 많은 것들이 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빠 진짜 고생했을 것 같아 진짜로. 나 그게 딱 마리가 얘기하는 게 너무 뭔지 알 것 같은 거야. 여기서도 약간 근데 나는 어릴 때부터 지켜봐온 사람으로서 너무나 진짜 멋있는 댄서 선배고 이게 그냥 겉핥기가 아니라 정말 리얼이잖아. 리얼로 진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왔던 분인데 그러니까 그 과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괜한 색안경을 끼고 그렇게 보는 게 당신들이 알아? 약간 나는 이렇게 또 물어보고 싶은 거야. 나는 이분들의 진짜 막 지하에서 우리 막 라면 먹으면서 막 원하면 맨날 연습하고 막 진짜 리얼로 이 씬을 힙합 씬을 완전 이렇게 올려온 사람 중에 진짜 너무나 핵심적인 사람인데 너무 그렇게 하는 게 솔직히 난 너무 속상했는데 사실 너무 죄송한 게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아니 그건 당연하지. 그거야 뭐. 오빠 편을 막 내가 나서서 막 오빠한테 왜 그래요? 막 할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너무 속상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부분이 되게 뭔가 친구로서
되게 좀 미안한 부분도 있었죠. 사실. 네. 그 뭐 그런 부분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리뷰에서 이제 허니제이에 대해서 얘기한 거 혹시 봤나? 그래서 그렇게 좋게 얘기해 줬는데 연락이 한 번이 없었다는 거지. 아니에요. 오빠. 아니 잠깐만 나 타이 나. 그런 오빠. 게 미안하다는 거지. 아니 오빠 나 그렇죠, 카톡했어. 여러분? 아니 나 진짜 오빠가 대답을 안 했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다 설명해서 허니제이가 이래서 저런 이런 여자입니다. 딱 얘기를 했는데 연락이 없어. 아니 자 이거는 제가 세상은 혼자입니다. 저는 카톡을 드렸어요. 오빠 나 이거 왜 가물어 보고 싶어. 카톡을 했어? 카톡을 드렸어. 아니야. 카톡을 드렸는데 오빠가 안 읽는 거야. 아 오빠 옛날. 아 옛날 번호인가 봐. 번호인가 봐. 제 번호도 모르고 아, 있습니다. 그래. 마리를 통해서 연락을 하면 바로 제 번호를 알 수 있는데 제 번호를 알고 싶지도 않아요. 아니 나는 당연히 오빠 번호인 줄 알고 아, 맞아, 카톡을 보냈어. 근데 일이 안 없어지는 거야. 근데 나는 오빠가 나한테 뭐 화가 난 게 있나? 내 나름대로는 또 뭔가 오빠가 나한테 뭔가 화가 난 게 계시나? 이러면서 나는 그랬지. 오빠 이거 진짜 오해예요. 제가 이거 근데 진짜 오해다. 그치? 언니가 연락을 했네. 이따가 장난 아니에요. 나 저기도 있어. 저기도 있고 그리고 뭔가 그거 오빠가 샤라웃 해주신 거를 내가 퍼가고 내가 또 올리고 싶은 마음은 이만큼 있었으나 너무 내 칭찬을 내가 내 손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북끄지. 그런 느낌이어서 북끄야. 사실 너무 감사했고 너무 막 자랑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러지 못했고 근데 그때도 저 진짜 힘 많이 됐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진짜로 제가 이따가 핸드폰을 보여드릴 수도 있어. 그거 내가 그대로 복사해서 내가 보낼 거야 오늘. 웃자고 한 소리예요. 아닌 것 같은데 살짝 웃자고 한 소리지만 전 정말 찐으로 감사했습니다. 정말로. 왜냐면 나는 얘기하면서 되게 자랑스러웠어. 그 뒤로 네 기사가 엄청나게 뜨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 내가 그래도 뭔가 한이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했구나. 많이 했죠 진짜.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뿌듯했고 한이제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그 한번 딱 붐업이 딱 되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신격화되는 그런 메이킹을 언론에서 메이킹을 해준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게 사실 댄서로서 되게 바라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연예인처럼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춤만 추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진짜 대스타가 돼가는 모습. 그리고 내가 한 말에 허니제이라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기사가 막 뜨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에도 댄서라는 존재가 되게 위대해졌구나. 맞아. 라는 그런 뭔가 오늘은 행복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네. 그래서 나도 수우파의 되게 수혜자기도 해. 그 수우파 리뷰를 한 것 때문에 뭐 들어오는 일들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되게 많았었는데 나는 사실 수우파 보면서 아쉬운 게 되게 많았거든. 왜냐하면 알 거야. 하면서 고생을 진짜 직사하게 했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그걸 하면서 이 사람들의 최대한을 보여줄 수 있는 쪽으로 끌고 가주면 방송이 참 감사하겠는데 그렇지 않잖아 사실. 네. 당연히 제작진분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게 다 해줄 수 없다라는 것도 알면서도 약간 내 입장에선 답답한 거야.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풀어가면 조금 더 댄서들이 돋보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좋았던 점은 어떤 거고 아쉬웠던 점은 또 어떤 거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직접 한 사람한테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하나가 아니라 지금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루를 날린 거지. 그치. 다시 짜야 되니까. 갑자기 눈물이 막 이렇게 막 울었어? 열받아서 막 울었지. 잘했네. 그때 막 뭐지?